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C 8시 뉴스입니다. 네, 오늘 새벽 순천의 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. 경찰은 전기 합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첫 소식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상가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.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필사적인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. 소화전 찾아. 순천시 왕지동의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4시 10분쯤. 이 불로 상가 2층에 거주하던 39살 김모 씨가 중상을 입었고 김 씨의 부인 33살 정모 씨와 11살 딸, 8살 아들은 병원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. 김 씨 가족은 3년 전 상가를 임대해 1층에서 초밥 전문 일식당을 운영하며 2층 주택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소방에서 구조 당시에 그 가족 4명 모두 안방을 지난 거실 화장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. 경찰은 1층 십자재 창고에서 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전기 합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